귀여움. 먼저 엄마 웹툰일 거 같고 대신. 김동희 논란이지 않냐고? 뭐 학폭했나요? 배우들 보통 논란되면은 학폭하던 학폭이 있던데. 왜 항상 학폭하는 사람들이 연예계 쪽에 많이 있었을까? 어느 분야냐 다 있는 건데 그냥 연예계라서 주목받은 거겠지 뭐. 그죠? 연예계에 좀 끼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학폭을 꼭 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이 진짜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놀았던 사람들이 좀 약간 일진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진짜 김태희님이나 이런 분들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런 피지컬과 외모를 가지고 자연미인이잖아.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안 좋은 쪽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태생이 그냥 좀 선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완전 넘사지.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났는데 나쁜 물 안 들고 결점 없는 사람들. 맞아. 나 장원영 이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장원영이랑 김태희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맞아.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관리하면서 사는 거지. 김태희는 신이야. 인정. 방시혁 잘 올라왔다. 카페 70kg 시절 방시혁 궁금한데? 대박이다. 와우. 코르마켓 좀 쳐줘라 알파야. 네. 되게 젊다. 고등학교 땐 그래 살이 많이 안 쪘었구나. 근데 아무래도 잡곡이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점점 살이 쪄가죠. 어. 파이하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몸이 그 저기네 철권의 누구지? 밥? 밥. 철권 밥이네 밥. 아이 뭔 소리야 여러분들. 나랑은 아니지.
내 수트핏 알잖아요. 아, 뭘 너가 저래야. 안 되겠다, 랄프야. 예? 짤 갖고 와. 짤 갖고 와, 빨리. 코트야, 토마디 짤이요? 얼굴 가려놓은 건 그냥 형인데요. 토마디 짤 좀 갖고 와. 빨리 가지고 와. 찾고 있어. 빠르게 가지고 와, 빠르게. 그걸 또 다르다고 굳이 보여주는 나도 하남자긴 한데 그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코트야. 근데 비스무리가 없지 않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들. 전신 나온 걸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 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있어봐요. 안 왔는데? 이게 같다고요? 이게 같습니까? 보정 안 했어요. 아 이게 어떻게 같냐고. 키부터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비율을 봐야지 비율을. 그럼 코트야. 악 옆에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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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안 되겠다. 최근 전신샷 보세요. 다르잖아, 여러분들. 기럭지 자체가 다른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응? 코트야. 어떻게든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바라칸의 배대지는 똑같은데. 아니야. 아, 다르잖아, 여러분들. 보정 안 한 거예요? 예. 네. 보정 안 했어. 코트야. 무슨 보정을 해? 인정 우호. 할 줄 몰라. 보정 자체를 할 줄 모르는데 뭔 소리야? 또 하남자들처럼 인정 안 하네. 채팅창에 혹시 저 실제로 보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뒷모습 진짜 개쩐다. 형 옆에 나온 게 있는데 이걸 보내도 될까요? 아니? 그렇죠. 좀 약간 호수만 나오는데 뭔데 보내봐봐. 네? 뭔데 봐봐. 봐봐. 코트야. 그래, 네가 더 낫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봐봐.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너 안 해놨어? 와이파이? 영상이에요. 영상이야? 기대한다. 근데 이거 썸네일 옆에가 개질인데 형님? 아 봐봐 어떤데? 완벽한 이니셜 D인데요. 아 봐봐. 나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다 돼간다. 다 됐어요.
됐습니다. 썸네일 보이시죠?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아, 저 때는 120kg 시절이라서, 예. 9kg가 빠졌기 때문에, 저 때랑 다르죠? 저 때랑 다르죠? 절에서 헤어졌구나, 뭐야, 씨. 오슈를 하고 그 다음에 해리포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호그와트. 랄프야. 네? 잠깐만. 우와 사러 가시게요? 반갑습니다. 어, 의자가 이렇게 따뜻하노. 코트야. 히우디운. 반갑습니다. 제 천창님. 이사한다고 짐을 다 싸버려가지고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어제 옷 그대로입니다. 예. 네, 이발 해줘. 마발이 머리가 너무 빨리 길어요. 완전 그지 됐습니다. 머리가 초코송이 돼가지고 플스 디스크 있는 버전 없는 버전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예. 그 본인 재량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밌게 하는 게임이요? 없어요 솔직히 게임. 이것저것 하는데 뭐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재밌는 게 없어요 지금. 게임 불감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저도 해리포터나 사서 하려고요. 호그와트 레거시. 로아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고여가지고 적었습니다. 템 갖다 파니까 좀 쏠쏠하더라고요. 장비템을 못 파는 게 좀 아쉬워요. 아니, 해리포터 아직 안 깔았어요. 원신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그 배럭하면 골드벌이 짭짤하다고 하시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유기도 많이 하고 했어요. 본캠 안 하고. 감사합니다. 47kg는 아니고요. 0.5코트입니다. 예. 네네, 그쯤 됩니다. 이 몸무게들 다 유출을 하시네.
네, 신멸치 맞습니다. 족발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밥을 먹고 와가지고 예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형님이 권하시니까 또 먹어야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욕 글쎄요, 일단은 제가 살이 안 찌는 원인이 뭐 제가 좀 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예, 자는 시간도 랜덤이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도 안 하잖아요. 예, 많이 걸어댕기는데 그것 때문에 또 더 빠지는 것 같고 군것질 많이 합니다. 그러게요. DNA 그렇죠. 유전이 좀 큽니다. 예, 유전이 좀 크죠. 아주 운동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코트야. 날구 형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미뚜 형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종겜할 때 내 말 라표만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시는데 뭐 늘 그래 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합니다. 그렇죠. 운동 안 하면 몸무게 불리기 힘든 저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땐 통통했거든요. 코트야. 호영 인생 중 10 움직임을 랄프가 대신 걸어주고 있잖아. 인생 중에 10% 이상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5%는 되는 것 같아요. 예. 턱걸이 두 개 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예. 근육이 없어서. 한창 그래도 작년에 운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때는 막 7개, 8개는 했는데 두 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예. 안 해가지고 운동을. 그 형 운동하라고 그 협찬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힘콩? 힘콩? 짐콩인가 하여튼 그거 있는데 그걸 형이 안 쓰고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합니다. 협찬 받았었죠. 그거 할 때 저기 코트의 초전 박살 할 때. 네. 근데 박살 나버렸죠. 컨텐츠가 단 2화 만에 박살 나버렸습니다. 방제가 바뀌어 있네요. 오쇼 어제 안 해가지고 조금 자료들이 엄선돼 있습니다. 요즘 너무 AI 그 그림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눈호강 중입니다. 예, 예, 올려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예. Hey yo. 예. Hey. 요. 금방 사고 오셨네요. 예. 급동인기라 급할수록 빨리 사는 기라. AI가 카페를 지배했다고? 응. 맞아요. 그 AI가 그린 그림이 현실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현실에서 인스타 사진 올리는 사람들도 다 보정을 해갖고 하는 건데 차라리 AI가 그린 그림이 더 낫다.
하여튼 몇 살이에요? 몇 살처럼 보여요? 방금 좀 너무 느끼했던 것 같은 거, 목소리가 몇 살처럼 보여요? 몇 살처럼 보여요? 30대처럼 보이긴 한다고. 마음들은 뭐야? 아유 할아버지 또 그러신다. 그 짤. 아유 또 이러신다. 어서 식사나 잡수세요. 머리랑 안경이 어려 보여. 근데 내가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려고 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얼굴 자체가 좀 동안인 편이라서. 예. 서른 살까지만 해도 담배 살라 그랬으면은 그때 민증 검사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세월을 얼굴에 머금었죠. 동안은 맞음. 맞아요. 예. 코트 형 나 군대 가기 너무 슬픈데 정말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남들 다 가는 건데 갔다 오세요. 그냥 갔다 오시고 저처럼 일병 전역이나 하지 마세요. 일병 전역 했다 그 얘기했더니 요즘 토크온에서 자꾸 뭐 군대 얘기하면서 군대 갔다 오셨어요? 하면서 음흉하게 막 자꾸 물어보던데 괜히 막 찔려가지고. 요즘 핸드폰도 주고 하니까. 네. 자, 알림도 보내고 시작할게요. 갑시다. 오늘은 인기글 말고 예 그대로 갈게요. 오슈 시작합니다. 세계 탑급 부자 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구매한 요트. 꼭 GTA 같은데 나오는 그런 요트 같네. 근데 요트가 특별히 비싼 이유가 물 위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쵸? 저 시설하는 게, 와, 뭐야, 이거는? 가격이 7억 달러라고 하는데? 7억 달러면 얼마지? 7억 달러. 와 거의 1조짜리 요트야? 1조짜리 요트? 게스트 14명 승선 가능 최초의 수소연료 엔진 탑재된 요트 친환경적이다. 오호 멋있다. 1조짜리 요트라. 카페에 또 음악하는 친구가 자작곡을 만들었다고 들어달라고 또 예 올리셨어요? 내가 듣고 판단해드릴게요.
음색이 별로예요. 예, 노래 아무리 만들어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음색이 진짜 별로예요. 예. 다음. 갤럭시 S23 바이럴. 와, 제로 베젤이 확실히 이럴 때는 좀 좋다. 와, 개쩐다. 제로 베젤 미쳤는데요? 와, 쩐다. 이거 그래픽 같네. 그럼 뭐 할 거야, 근데? 제로 베젤이면 뭐 할 건데? 어? 삼성이 애플을 이기려면 마크를 바꿔야 돼. 어. 샘성 별로야. 애플이 사과하니까 약간 딸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완벽한 어떤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디자인 공모전을 하는 거지. 10억짜리 디자인 공모전. 갤럭시가 우주니까 약간 행성 모양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삼성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은 디자인 그대로 착안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예. 지렸다 인정? 이거다 코트야. 용도 추가해서 행성용 특허 낼게요. 메일로 연락 주세요. 코트야. 응, 비비안 표절. 코형 머리 스타일 레전드. 이거 나 혼자 속초 다 바이크 여행 갔을 때 아니야, 작년에. 맞아. 존나 추억이네. 아, 이때 살이 얼마나 쪘던 거야? 와, 등 봐. 이게 지금 사람이 형상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데, 뭔가? 댓글 웃겨요? 모발 존나 얇네. 사람 뒷모습 무심. 장기일드가 왜 저긴 놈? 머리 스타일 엿 같네. 녹은 아이스크림 같네. 두리안 아니냐? 제괄 제목에 현 붙이라고, 씨발. 머리가 발기하는 건 처음 보네. 아니, 어떻게 뒷모습마저 못생기셨습니까? 조랑말이세요? 개족 같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고마워요. 제 자존감 더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랑말. 개웃기네. 디즈니에서 이제 실사 애니메이션을 이제 슬슬 만들기 시작하죠.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굉장히 또 발전을 했기 때문에 디즈니에서 피노키오가 나오는데 팅커벨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팅커벨입니다. 예. 팅커벨 포스터네요.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없었던 인종차별을 하고 싶어진다고. 코트야. 음악 게임 갔다 왔나 보네. 기칸 던 구원 너. 현재 쌍욕 먹는 중인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배달 기사님을 위한 아메리카노. 라이더 기사님을 위한 아메리카노 한 잔입니다. 이게 왜 욕을 먹죠? 좋은데? 메가 커피네. 싫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배달 기사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일반 고객들을 무슨 감정 느끼게 한다 그러지? 일반 고객들을? 동정? 연민? 아 연민이 아니죠. 뭘 느끼게 한다 그러지? 박탈감. 그분들 돈 잘 버는데요. 나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정당하게 배달팁 지불하는데 제가 굳이 왜? 점점 미치셨나? 지네 돈으로 사 먹으라 하세. 돈도 많이 벌더만. 실시간 대관령에서 교통사고 일어났군요. 아 이게 또 블랙아이스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아세요? 겨울철에 무슨 령 예 무슨 재 땡땡 재 땡땡 령 붙은 곳은 산을 끼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 블랙아이스 아니고? 어 대관령 도로면은 미끄러진 거 아니야? 다섯 명이나 숨졌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러는데? 고려대 학생들이 아이고 운전 미숙이었을 수도 있겠네. 고속도로면은 그러니까 이게 운전 미숙이었건 아니면 뭐 블랙아이스일 수도 있고 음주일 수도 있고 음주는 아니겠지. 음주 의심된다고 하더라고. DNA 감식을 의뢰했다. 음주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네. 아이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놀러 갔다가 다섯 명이 차량 화재로 다섯 명이 숨졌다는 거는 앞에 두 명, 뒤에 세 명 태우고 승용차로 가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충격 때문에 잠깐 정신 잃었을 때 기절했을 때 또 안타깝게 차가 또 불에 타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야 긴팍이 다 아니었대요. 그랜저라고 전기차는 아니래요. 불날 정도로 가드레일을 박으면은 차량 1만 대당 화재 비율이 내연기관 차가 두 배가 더 높다네. 전기차보다. 그래. 안타깝네. 나이도 어린 애들. 고려대 들어가려고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또 뭐야? 유튜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48시간 안 자는 걸로 서바이벌을 한대요. 유튜브예요. 유튜브야? 피지컬 갤러리.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 님이 하시는 거야? 네. 기대된다. 이게
휴대전화 사용, 흡연, 화장실 이용 일부 제한된다고. 또 종이랑 펜, 전자기기, 보드게임 등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물건들을 소지할 수 없다고. 오, 가만 있어봐. 이게 룰이 되게 신박하다. 안 자고 48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인 거잖아. 휴대전화도 안 되고 흡연도 안 되고 화장실도 일부 이용이 제한된다. 화장실 어떤 식으로 일부 제한한다라는 걸까? 화장실을 종이랑 펜, 전자기기, 보드게임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복장 규정도 있었다. 상의는 채널 체크 제공하나, 하의는 파자마나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 자유롭게 준비하면 된다. 48시간은 미니게임, 공동활동, 자유시간, 식사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면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후의 1인을 가리는 게 아니라 48시간을 버티면 모든 참가자가 승리한다. 최대 8명이 우승할 수 있는데 상금을 엠방하는 것이다. 코트야, 해보고 싶다. 두 명이 우승하면은 약 250만원과 75만원 상당의 상품들을 획득한다. 생년월일, 이름, 성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받고 있구나. 48시간 동안 가만히 있게 두지 않는다. 게임이 끝나자마자 잠드는 건 된다고 부연했다. 48시간을 근데 깨있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데. 예. 저도 인생에서 최대한 안 자본 게, 그때,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 때 52시간 정도 안 잤거든요. 일주일 동안 훈련하는 건데, 예.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가 있었는데, 예. 그 팀원들 챙기고, 예, 뭐 불 피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52시간 안 자본 적 있어요. 예. 지랄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구라고요? 랄프랑 게임했을 때가 아니었나? 저 그거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어요. 고마워 항상. 랄프랑 같이 에이펙스 레전드 처음 나왔을 때 한 30시간 했을 거예요. 아니 나 그때 40시간 채웠어. 나 그때 50시간 했을 거야. 아니 50시간 아니야. 38시간이었나? 42시간이었나? 근데 진짜 그 게임을 하면서니까 나누면 불이익인데 48시간 4두명 250씩이라 백수를 위한 컨텐츠인데 게임 그때 유튜브 방송하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 방송으로는 36시간인가 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깨있는 상태로 있다가 잠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멍 때려야 되는 거잖아. 또 그 안에 뭔가 시키겠지. 체력적으로 힘들게 만들려나? 근데 다 가능할 듯? 서바이벌로 한다고 치면 샘 스미스 기괴하다. 별짓을 다 하네. 아이고 언얼리로 상당히 핫하죠 요즘. 엄마 왜 그럴까? 샘 스미스. 근데 이렇게 된 데 그 연대기가 있더라고요. 샘 스미스가 변한 이유.
박치는 공입니다. 너가 아무리 틀 밝히기 두려워한 이유입니다. 근데 쌤은 1집의 성공이 좋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엔 아쉬움이 맞대요. 그래서 2집부터 대중이 불편해도 좋으니 내 얘기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힘이랑 1집 때는 내 노래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한 거고 사랑받기 위해서 냈던 게 1집이고 곡에서 자기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2집에서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기죠. 이렇듯 2집으로 자신의 성지향성을 고백했다면 3집에선 성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이어져요. 어느 순간 자기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 같더래요. 결국 고민 끝에 스스로를 논바이너리로 규정하고 컬러풀한 의상과 함께 얼굴엔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죠. 주변 사람들은 이런 쌤을 이해하지 못했고 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4집은 이런 상황 속에 탄생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앨범 커버를 보면 새로 찍은 여권 사진 같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겠다는 그런 결심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에 맞게 가사나 사운드에 변화를 준 것도 인상적입니다. 더 이상 자책하는 가사는 안 보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가사로 가득해요. 내가 나임을 축하하는 시간인 만큼 장르적으로도 댄스에 더 가까워졌고요. 오죽하면 이게 첫 앨범 같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누군지 더 잘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데 이것도 자기를 찾기를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네요. 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건 너무 기괴하다, 근데. 아, 참. 뭐, 예. 타인을 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넘어갑시다. 저는 이제 그 카페 AI가 점령을 했어요. AI가 그린 그림이 점령을 했는데 진짜 안 보고 싶었는데 이것만 볼게요. 코트야. 하우. 와. 코트야. 형님 천천히 내려줘요. 이게 AI한테 뭔가 그려달라 그러면 그려주는데 처음엔 무료래. 그니까 진짜 같아. 어이야, 너무 심하다. 이거 안 되겠다. 트와이스 사나가 갤럭시 23를 쓴다고. 4년 동안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 23으로 갈아탔다고. 고마웠어 아이폰 XS. 이유가 뭘까?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AI가 그린 그림 진짜 많이 올라오네. 붐이긴 하구만. 갑자기 차단당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빠 언제 시간 돼? 나 다음 주 평일이나 저녁이나 다음 주 주말도 되고 이번 주는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오후 가능해. 이번 주 일요일에 볼래? 오후에 괜찮아? 여자도 좀 호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나 어제 일찍 잤어. 1호선 영등포역 어때? 너 환승 없이 한 번에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3시 반 정도 나. 그래 좋아. 근데 나 영등포역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오빠 잘 알아? 나 안내해줘. 아 그럼 당연하지. 나 수복 좋아해서 수복 괜찮긴 한데 혹시나 프랜차이즈는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남자 굉장히 매너 있네요. 둘은 썸 타는 관계이고 아 이때가 참 달달할 때인데 이거 기분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 과정 이 전이 과정의 그 기분 알아요? 아니, 아냐고 물어본 거야. 아 몰라요. 몰라 씨발년아. 어쩔 TV. 알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자주 안 가는 것 같긴 해. 근데 뭐 오빠 보러 가는 거지 카페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 여자분이 상당히 그 어떻게 무슨 짓을 하면 차등당하지? 갑자기 개 쌍욕 박아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면서 걱정해 줄 것 같은 자상한 여자네. 오빠 보러 가는 거지 카페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 히히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야무지게 끼네. 예. 이렇게 배려해주면 얼마나 남자 입장에서는 이쁠까요? 대화 하나하나가 주옥 같네. 오빠 나 진짜 미안해. 다음 주 평일 저녁으로 미뤄도 돼? 급한 일 생겨서 미안해. 다음 주 평일 저녁은 언제 괜찮아? 화요일 빼고 다 괜찮아. 월요일 날 보자. 응. 오늘 뭐 하고 있어? 맨날 보니까 엄청 바쁜 것 같은데. 엥? 내가? 답이 내려서 나 지금 카페 혼자. 넌 뭐해? 난 오늘도 시간 되긴 해. 아 나 오늘 출근한 날이라 오늘 계속 바빴거든. 미안해요. 어여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싶어. 연락은 부담 없이 편하게 천천히 해. 적극적이네. 부담 없이 편하게 적극적이네. 히히 이건 좀 뭔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네. 아무튼 어? 갑자기? 여자 왜 이래? 어? 아이 이거는 뭔가 너무 예상 못한 느낌인데? 남자가 엄청 실수했을 줄 알았는데 오빠 나 사실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오빠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좋을 것 같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용기 내서 먼저 다가와줘서 고맙고 좋은 사람 만나용. 카톡 전번 다 차단할 거니까 연락은 하지 말아줘. 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데 뭔가? 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복선이 있었나요? 이 대화에? 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내 30년 넘는 이 인생 중에 코트야 다시 읽어봐. 천천히 이해된 것 같은데 이번에 기회가 있었다. 연애를 4,800번 해본 제가 봐도 이거는 분석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코트야 카톡 답장 오는 시간 텀. 아 카톡 답장 오는 시간 텀. 코트야 저런 경우는 남자 몇 명이랑 동시에 만나면서 간보다가 잘라낸 거지. 12시 51분 오후 1시 46분 여자가 오히려 더 늦게 하는데? 시간을 봐봐. 코트야 남자 대화가 느끼하고 어우 재미없어. 이하시오 뷰티 키에 알랄라님은 진짜 연애해보신 적 없나보다. 삐에로 마냥 무슨 뭐 구글에서 유머 같은 거 검수 유머와 모음집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먹을 꿀잼 드립들 다들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 이 대화의 흐름은 그냥 지극히 썸 타는 관계에서 남자가 그렇게 무뚝뚝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느끼하고 부담되지도 않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여자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좀 정신병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졸 존나 심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여자일 경우에는 이건 진짜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간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네. 이 시간 달려 10분 보는 게 연애인. 나는 이거 여자가 조울이 좀 심하다고 생각해. 조울 심한 여자 특. 과거에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그런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코트야. 그런 트라우마를 슬금슬금 감봤는데 너무 쉽게 다음 남자한테 그거를 투영해가지고 대입시켜갖고 과거에 안 좋았던 잔재들을 자꾸 다음 만나는 남자한테 뒤집어 씌워서 뭔가 남자를 더 힘들게 만들어. 근데 그걸 잘 버티고 여자를 그렇게 좋게 바꿔주면은 그 남자는 진짜 그 여자한테 있어서 최고의 남자가 되는 거지. 근데 그 과정까지 너무 힘들지 남자는. 예. 계속 잘해줘야 되니까. 배려도 계속 해줘야 되고 쉽지 않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공을 많이 들인 상태에서 갑자기 여자가 정신병 도져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지 혼자서 급발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한다. 남자 입장에 현타 존나 오죠. 예. 공을 많이 들였을 경우에는. 근데 공을 많이 안 들인 경우에는 예.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그래 알겠어 잘 지내 라고 딱 해주고 그냥 너가 지금 하는 행동에 나 별 타격 없는데? 좆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새벽에 한 4시 30분 정도에 오빠 뭐해? 이렇게 온다? 이런 뭔가 정신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망가져 있는 여성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잘 아시네요. 그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경험담 맞아요. 네. 당해봤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야. 그러려니 해야지. 남자 입장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 23가 지금 엄청 각광받고 있어요. 그 어저께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흑인 유튜버분이 이렇게 엄청 잘 뽑혔나봐요. BMW 에디션도 나왔네. 172만원 1000대 바로 완판됐다고. BMW 에디션 이건 개 뻘짓 같고 내 기준에는 그런 느낌이고. 배터리 미쳤대요. 오늘 또 보여드리는데 수명이 장난이 아닙니다. 배터리 수명이 정말 정말 좋대요. 120Hz에서 1080p로 이틀을 보냈는데 유일하게 충전했던 40분 동안 2일 동안의 고휘도의 디스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화면을 켜는 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였는데도 배터리 효율이 엄청 좋다는 거죠. 뭐 채팅창에서는 아이폰 못 잃어 이러면서 갤럭시 바이럴이야 하는데 잘 뽑히긴 했나 봐요.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글들이. 갤럭시 23 45W 충전 중
액정이 파손됐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님 아 주작을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앱등이가 주작을 했구나. 갤럭시 깔려고 깎아내리려고. 네이버는 개인정보 정책상 탈퇴런 해도 개인정보는 남아있기 때문에 언론사에도 제보가 뿌려지고 있고 삼성 공식 앱 고객센터에 제보했다고. 기업을 상대로 저런 미친 짓을 한다는 것은 참 현생이 보잘것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코트야 손은 눈보다 느려. 인생을 그렇게 소모를 하는 걸까? 몽골 근황 완전 한국식으로 변하네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이 한국식 주거환경, 한국식 뭐 편의점 K라이프가 그냥 그대로 물들었네, 몽골에. 지금 엄청 유명한 그 유튜버 분이시죠? 네, 피지컬 베개도 나왔고 윤성빈. 그치, 이쯤이요? 네. 스켈레톤. 네, 거기에서 때려야지 좀 세게 보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선수님이었죠? 네. 금메달도 따고 지금 주가를 엄청 올리고 있어요. 그치. 컨텐츠가 이거저거 배우는 거더라고요. 레슬링도 배우고 격투기도 배워보고 사이클도 배워보고 하면서 피지컬 체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예. 약간 예전에 마랑님처럼. 이쯤이요? 네. 또 앞쪽. 네, 거기에서 때려야지 좀 세게 보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피트니스나 보디빌더나 이쪽에서 아, 윤성빈님이 다시 진짜 엄청 타고났다 그러더라고. 야 뭐야? 가자. 와 꼽아버려. 오우. 야. 야 진짜 잘한다. 그치 이쯤이요? 네. 또 앞쪽. 네 거기에 타고났다고 하더라고. 스켈레톤도 5년 해가지고 금메달 땄으니까. 요즘 엄청 핫하시죠?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고 나서 나도 깜짝 놀랐어. 엄청 인상 깊더라. 아마 첫 유튜브 데뷔하고 나서 했던 게 이거 같아. 와. 돌파력 미쳤다. 11.35. 존나 빠른 거지. 거기다가 노르덕 햄스트링 컬이래요 이게. 야 종아리 허벅지 힘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윤성빈 하는 거 봐봐요. 내려가는데 사람이 들려. 와 햄스트링 봐 미쳤다. 피지컬 미쳤네. 운동은 못하는 게 없는 그냥 재능충이라고 하더라고. 3대 500. 파이팅!
이 정도면 여유로울 것 같아요. 정지도. 지금은 만약에 제가 심판이었으면 욕을 먹었을 거야, 아마. 프레시는 왜 하느냐고. 이게! 코트야. 와, 사제단. 지지네. 코트야. 아니, 그래서 선배 씨 롤티어 어딘데요? 응, 롤은 내가 더 잘해. 자, 옆에 나 물 좀 더 줘. 형들 포켓몬빵 진짜 끝났나봐. 재고 존나 쌓이는 거 봐봐. 채팅창에 키보드 올림픽 금메달들 많네. 이제 재고가 점점 쌓이네. 1세대 포켓몬들 안 나오고 개 듣보 12덩 같은 스티커 나와가지고 이제 안 먹는다고. 병신들이 내절했다. 엘리게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는 이거 다시 출시되고 나서 난 초등학교 때 그 추억은 그 추억으로 남겨놓는 게 맞다고 봐. 아, 나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추억은 중학교 때 추억 그대로 그냥 남겨두고 나는 이 과거의 것이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네, 소비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 나 포켓몬에 진심이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볼 거 없을 때 심심해가지고 몇 번 본 게 전부였지. 흥 이미 매출 다 땡겼어. 아, 또 AI가 그린 사진 또 마렵네. 아, 미치겠네. 그때 봤던 거지. 맞아, 난 이게 제일 좋더라. 아유, 그만해라. 갑자기 바지를 찢는 거는 무슨 매너야? 코트야. 이형 베이글 좋아하네. 맞아. 얼굴은 좀 약간 어린데 몸매가 야무진 걸 좋아하지. 왜냐면 둘 다 갖는 거거든. 귀여운 여자는 귀여운 여자만의 매력이 있고 또 섹시한 여자는 섹시한 여자만의 매력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합치는 거지. 그 PPAP처럼. I 예뻐 팬, I 예뻐 애포, 팬 파인애플 애포 팬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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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처럼. 예, 베이글이 최고지. 맞아요. 큐티하고 섹시하고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 물 들어올 때 노 시계 젓는 곽튜브. 곽튜브는 요즘 진짜 대박이더라.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유튜버가 아닐까? 지금? 그치? 김태호 PD랑도 같이 일하고 유호진 PD님이랑도 같이 일하고 여행 프로그램 찍고 이시연, 허성태, 안보연 같이 하고 웹 예능에도 출연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빠니보틀님이랑 노홍철님이랑 둘이 이제 여행 가가지고 이제 곽튜브님이 얘기를 한 거야.
노홍철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야, 쟤는 조만간 번아웃과 함께 2023년이 무너지겠다, 그치? 경험자 노홍철의 생각.